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고속도로의 번호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해야 될까? 깨알 팁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런 걸 조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버스 같은 경우에, 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번호, 노선 번호에, 그, 버스 번호에도 그게 있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글자는 출발지, 마지막 글자는 종착지,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번호는 무슨 경로, 이런 번호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속도로도 그런, 그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이런 깨알 팁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런 게뭐 필요 없다고 할수 있지만, 혹시 또 좀비가 이 지구를 덮쳤을 때 여러분, 그쵸? 좀비가 덮쳤을 때, 내비게이터가 작동 안 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노선번호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좀비의 습격 받는 월드워 Z의 상태를 고려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혹시 제 채널을 구독자 아니신 분들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엎드려 절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네. 그런데 어쨌든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 나와있는데 보면 고속도로를 통과하다 보면 중간중간 노선번호가 쓰여진 이정표가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정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도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알아두면은 자기가 어떠한 지금 도로를 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수 있는 거죠. 이정표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자, 일단 이 기사는 아주경제에서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정표를 유심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방패 모양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아랫부분은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숫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방패 모양을 토대로 해서 그런지 고속도로 노선 번호를 하이웨이 실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 고속도로 노선 번호는 정확히 파악해두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번호가 일정한 규칙 아래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만 봐도 대강의 방향과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대부분은 남과 북을 연결하거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경부선이죠? 경부선 같은 게뭐 대표적이겠죠? 그다음에 동과 서를 잇는 거, 무슨 뭐, 그렇죠? 뭐 우리 제가 자주 이용하는 남해 고속도로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먼저 고속도로의 중심이 되는 간선 노선은 남북측의 경우에 끝자리에 숫자 5가 부여된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1호, 뭐 2호 이런처럼 이런 노선번호 끝자리가 5인 것들은 남과 북을 잇는 것이다. 그리고 동서축은 동서축의 간선 노선은 2030처럼 끝자리에 0이 매겨진다고 하네요. 0. 네.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내가 2호번을 타고 있다. 그러면 아, 남북 쪽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남북측은 남쪽이 기점이고 북쪽이 종점이래요. 남쪽이 기점이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남쪽이 기점이다. 또 노선 번호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높아진다. 그래서 1호보다는 2호, 아, 1호보다는 2호가 더 북쪽에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동서축은 서쪽이 기점이고 동쪽이 종점이다. 예. 서해안 남북을 잇는 서해안 고속도로 1호번. 서해안 고속도로는 1호번. 남해안 동서를 연결하는 남해 고속도로가 10번. 아, 그렇죠. 제가 이거 자주 이용하는데 10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조 간선 노선도 간선 노선과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북축은 끝자리가 홀수고 동서축은 짝수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예.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뭐지? 중요한 도로다. 우리나라의 대동맥이죠. 그래서 상징적 고속도로 이 점을 감안해서 1번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순환선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우편번호 첫 자리가 맨 앞에 오고 그 뒤에 00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세 자리인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순환도로라는 걸알수 있네요. 예컨대 서울 외곽 순환도로는 100, 100번, 대전 남부 순환도로는 300번, 부산 외곽 순환도로는 600번이다.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지금 순환선에 진입해 있구나 하는 거, 이게 세 자리면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고속도로 노선 번호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물론 모든 노선 번호를 파악하면서 운전을 할 수는 없겠지만 노선 번호의 대강 규칙을 미리 알아둔다면 장거리 운전에 분명 큰 도움이 될것 같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간단한 원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두셨다가, 그렇죠? 뭐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자신이 어떠한 도로에 진입했고 하는 거 대강의 윤곽이라도 알아둔다면, 그렇죠?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찾는 데에도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